어떤 기분이냐면 언니, 언니 이거 알까? 방 거기 나 거기 처음 가봤거든요. 파주 거기. 거기 처음인데다가 스태프들도 다 어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.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. 그 밖에서 하하오 막 소리가 들리고 산옥하는 가수들도 왔고 막 이런데 다 바뀌었는데 나만 그대로. 거기 다 바뀌어요 언니.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그 뭐야 그 거꾸로 늙는 영화 뭐지? 비자민. 비자민처럼 나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아,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진짜.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? 모를 리가 없지. 너가 그런 느낌을 안다는 게 뭔가, 마음이 안 좋아? 뭔가 아니 안 좋진 않아. 그냥 뭔가 뭉클해. 안정화 40대 이거를 네이버에 막 찾아봤어요. 그랬더니 그게 나오더라고. 디스코가 딱 언니, 39대. 너무 어린 거야 언니가. 그러니까. 근데 언니 그때 안 어리다고 생각했죠? 나 걔 늙었다고 그러니까. 생각했지. 그래서 내가 나도 이걸 10년 후에 보면 너무 당연하지. 어리다고 생각할 거야 이러면서. 당연하지.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안 들어. 야. 좋다 언니 있으니까. 그치? 언니 없이 없을 버텼어요? 언니 없잖아 왜 없잖아 이런 선배가 없잖아요. 없지. 그럼 이런 기분 있을 때 어떻게 버텼어요? 몰라. 술 마셨어. 뭐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. 매일. 그래. 아니 갑자기 언니 짠하다. 짠하지?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야. 재영이 붙들고 울었지. 재영이 오빠 뭘 알아 남자가. 절대 모르지. 그러니까. 피부 관리 우리 너 너 왜 울어? 아니 언니가 너무 짠해 갑자기. 그래? 아무도 없이 그 시간 다 그냥 버틴 거 아니야.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다. 늙으니까 이런 건 좋네. 이해심 생기는 거.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박이 났어 아주 그냥. 유리도 성유리도 문자 왔더라고. 애기 젖주면서 보고 있는데 오열했다면서. 우리 아직 젊지? 이렇게 왔더라. 그럼 젊지. 왜 오열을 했지? 재밌었는데. 그 약간 변해버린 세상에 자기 혼자 그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누구나 그런 느낌을 요즘에 받는 것 같아.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. 나는 내 마음은 옛날 그대로인데. 야, 나 요새 메이크업 할 때 이렇게 하고 해. 거울 체크할 때는 이렇게 보고. 야, 너 노안이 왜 오는 줄 알아? 나이 들수록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건 줄어들고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게 많아지는 거네. 마음의 눈으로 보란 말이야. 눈썹이 잘 그려졌는지. 감게.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그냥 원래 저였으면 오자마자 막 그랬을까. 그 있잖아 그 개그우먼 특유의 이효리 너무 좋아 탑스타 무슨 막 치리 치리 베이비 나 머리 아파 땀 날라 그래 막 그런 걸 나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게 꿈에 나왔다니까 내가 그걸 하는 모습이 너무 스트레스였겠다 꿈에서 저서 텐미 괜히 만나자고 했나 보다 아니에요 그랬는데 뭐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안 해도 돼요? 그럼 저 근데 안 웃겨도 돼요? 왜 웃기면 웃겨야 돼 언니 저 웃기는 모습 보러 온 거 아니에요? 아니야 나는 나래를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 오은영 선생님이랑 나온 그 프로에서 너무 좋아한다니까? 거기서 진심으로 막 얘기 들어주고 그래요? 막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근데 그게 이제 나도 방송을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이게 느낌이 오잖아 진심 맞지? 진심이 맞는데 못 웃겼다는 약간 자괴감이 조금은 있어요. 끝날 때마다? 그 프로에서 어떻게 웃겨? 그러니까 되게 딜레마인 거야, 저한테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? 아니야, 그러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.
진짜 공감해주는 그 리액션을 보려고 보는 거거든. 그래요? 사람마다 포인트가 되게 달라, 보는 포인트가. 재밌으려고 왔는데 진짜 저 너무 진지빠이죠? 아니야. 재밌어야 된다, 강박을 버려, 나래야. 안 재밌어도 돼. 이 춤이라 좀 출까? 아니, 하지 마. 안 재밌어도 돼, 왜. 단독 콘서트 한번 진짜 하면 좋겠다. 의외다, 했었을 것 같아. 하고도 남지 뭐 지금은. 히트곡도 많고. 맞아. 언니도 단독 콘서트 한 적 있죠? 나 한번 했지. 한번 하고 병원 실려갔잖아. 진짜? 응. 근데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.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. 무대를 세팅해주고 리허설을 하게 해줘야 되잖아. 대관을 너무 짧게 한 거야, 돈 아끼려고. 그래서 전날까지도 무대가 안 지어졌어. 동선 체크 하나도 안 된 상태로 다음날 이제 콘서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. 멀던데. 너무 안 좋았지, 상태가. 컨디션도 안 좋고. 그래도 뭐 팬들은 좋대. 에이, 언니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. 좋지. 그래, 지금 같았으면 그냥 에이, 어차피 뭐 이러나 저러나 뭐. 내 할 것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이 모든 게 나한테 막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까 봐 돈도 서 있고 그 옛날에는 뭐 기사 하나 뭐 하나 나한테 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그냥 기사는 기사일 뿐. 근데 진짜 언니 나이 들수록 유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모든 일이 나한테 엄청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사실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없어. 없어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. 그냥 하면 되지 뭐. 맞아. 아이 홉 더 넥스트 조이풀. 이게 뭐냐면 자기 프리다 칼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지. 네, 알아요.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죽음의 여행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. 그렇게 말할게. 얼마나 힘들었으면. And I hope never to return. Never to return. 언니도 그래요? Never to return이에요? Never to return. 그러니까? 당연하지. 한번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살아. 난 그래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, 행복하게. 안 돌아올 거니까. 나 자신 없는데. 일단 꽉지를 잘 껴야 돼, 끝까지. 그다음 천천히 다리를 펴보세요. 그다음에 배에 코어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하나씩 구부려, 일단. 나 무섭다고. 안 무서운데, 뒤에 여기 내가 서 있잖아. I stand by your side. 그렇지. 중심 오, 잡으면서. 든다. 다리를 먼저, 언니, 다리를 먼저 펴려는 그 욕심이 있어서 그래. 그냥 구부린 채로 허벅지를 펴야 돼. 나 한 번만 다시 해볼래. 네. 너가 날 잡아줘야 돼. 나 이렇게 넘어가야 돼. 나 여기 못 넘어가게 내가 서 있잖아. 어떻게 무서운데?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다는 거.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느껴보세요. 내가 넘어지지 않게 잡아줄 사람이 있다. 나한테 그게 언니예요. 아, 진짜? 네. 그러니까 해보세요. 아, 얼마나 좋아. 그냥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봐주는. 오케이. 그대로 천천히. 될 수 있어, 될 수 있어. 기지개를 펴봐, 다리를. 실제로 기지개를 펴봐. 오, 됐어, 언니. 집중해. 됐어. 언니 뒤로 쭉 뻗고 있어야 돼, 위로. 쭉 뻗어, 계속 쭉 뻗어. 쭉 뻗어, 쭉 뻗고 있어야 돼. 나이스. 쭉 뻗어. 이렇게 계속. 오래 있어야 되는 거구나. 그렇지. 굿. 성공. 봐요, 별로 어렵지 않아요. 막 현미 타고 이럴 때는 네. 뭐 아침에 8시, 7시 이럴 때 일어나서 방송국 간단 말이야, 리허설하고. 근데 4, 5시까지 안 먹어. 아무것도 안 먹어. 어쨌든 젊었을 때 그래서 너무 몸을 혹사시켰
없었던 것 같아. 요가 없었으면은 진짜 허했을 것 같아, 마음이. 몸도 허하지만 마음도. 근데 요가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허할 틈도 없이. 근데 사람이 제일 허한 게 자기 역할이 없어졌을 때. 내가잖아.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? 그래가지고 막,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사 먹어도 되고 어머니 힘드신데 막 해서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그 어머니는 자기가 반찬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 그게 낙이니까. 그게 낙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.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누구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 나도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치? 느끼게 해주는 누구를 거?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찾아주는 거. 누구나 있잖아. 조그만 거라도 찾아줄 수 있잖아.